아시죠? 얘기 안 해도? 예. 하시면 돼요. 교수님 계시죠? 몇 년생이세요? 59년생이요. 음력 생일은요? 6월 15일. 성함, 아, 손씨. 손. 손? 어디 손씨세요? 이량 손씨. 아버지, 대준님, 지금 혹시 내일 하세요? 네. 뭐 어떤 거 하세요? 사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하세요? 그 페인트 원료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거. 계속 하셔야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선생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알려드리면은 움직이실까요? 본인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왜 엄마한테 계속 이렇게 질문식으로 던졌냐면은 이거를 손을 놔야 되는데 계속 갖고 가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으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 계속 7년째 까먹고 있어. 응. 그런데 이거를 왜 계속 끌고 가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취업을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요. 아버지가? 네. 아, 이거 집을 어떻게 꺾을 거야? 엄마, 그죠? 나이 좀 먹으면 고집이 좀 사그러들까 했더니 막 그 고집은 나이를 먹어도 안 꺾이네. 안 꺾여요. 그쵸. 아, 엄마도 고생이다 진짜. 그쵸. 네. 몇 년생이세요 엄마는? 저는 63년. 5월 16. 성씨가요? 윤씨요. 어디 윤씨세요? 파평윤씨. 엄마 아들 있어요? 네. 장가 갔어요? 아니요. 안 갔어요? 네. 아들 것도 봐야 되겠네 엄마. 네. 아들이 첫째예요? 아니요, 둘째. 아들이 둘째예요? 네. 첫째가 딸이에요? 네. 그래요. 그럼 딸 시집 갔어요? 아니요. 엄마 일단 치우는 게 먼저네. 그쵸?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러거든. 저걸 치워야 된다고.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첫째가? 89. 네, 아직 어리구만. 생일은요? 1월 26일. 음력으로 26일? 네. 30 넘었죠. 31. 기세순 뱀띠인데. 얘가 뭘로 들어가나? 1월 26일이면 2월, 아 3월생이네요. 3월 네. 3일 양력 맞죠? 네, 맞아요. 그럼 기사생으로 들어가는 게 맞네. 이 친구 뭐예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지금? 네, 직장을 다니는데 옮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만두고 그냥 있어요? 아니, 휴직 신청해서 쉬고 있어요. 왜 그만뒀지? 뭐, 자기가 버티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데 가도 오래 못 버틸 텐데. 이 아이 내년까지 굉장히 힘들 텐데. 무슨 일 했어요? 글로벌 M&A 같은. 그냥 일단은 회사를 다니고 했었다는 거죠? 사무직으로 네. 일을 했던 거죠? 네. 아들이 몇 년생이에요? 90년. 10월 10.
일단 엄마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제일 궁금한 거는요. 네. 딸이 네. 언제쯤 취업을 하고 시집은 언제쯤 갈까? 역시 자식이 먼저. 아들은 이제 졸업반이었으니까 이제 취업을 언제 정도 할 수 있나. 그리고 남편은 지금 한 7년째 까먹고 있는데 저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그놈의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마는 지금 일 안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엄마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왜 엄마가 뭐가 궁금하신지를 여쭤봤냐면은 지금 집을 놓고 봤었을 때 내 식구가 하나같이 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쵸? 대주님은 대주님대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듯이 이분은 이 사업장을 도대체 왜 갖고 끌고서 가시는지 본인 고집이지. 이거는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자고 하는 것밖에 안 돼. 이 대주님이 사업에 운세가 좋았었던 거는 이분이 돈을 벌어서 뭘 먹고 살았다, 정말 떼돈을 벌었다는 없어요. 비춰지는 게. 그쵸? 문서를 안 까먹고 안 날리셨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문서의 기반도 지금 다 흔들리거든요. 대주님이 갖고 올케 내 문서 갖고 계신 거 계세요? 네. 어, 갖고 계세요 아직? 네. 아직 갖고 계세요? 네. 와, 이거는 정말 박수. 대단하세요. 문서가 다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계속 갖고서 가신다라고 하면은 장담을 못해요. 이분이 지금 사업에 계속 마이너스만 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계속 끌고 가시고 본인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다 맞춰가지고 가시는지 그것도 재주다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맞춰서는 가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것도 메꾼 다음에 또 그 다음 달이 또 넘어가고 또 이제 또 채놓고 또 어떻게 또 땡겨서 하시는지 뭘 하는지 또 맞고 가고 지금 계속 이러시는데 문제는 그거는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계속 돌려막는 거지. 맞아요. 이분은 지금 사업의 문이 동서남북이 지금 다 닫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움직여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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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물건 쓰세요 하고 다 나가야 되는데 그게 다 막혀있고 지금 갖고 있는 걸 어떻게든지 유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계속 끌고 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없어. 이거는 진짜 100% 본인 고집이시고 또 한 가지는 엄마가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는 원 부부를 어떻게 갈라놓겠어. 그쵸? 근데 엄마 마음이 할머니가 처음이다. 이해가 간대. 정말 엄마가 너무 힘들고 엄마가 버텼고 했던 이 마음들이 이해가 가니까 할머니가 그래 너도 사느라 얼마나 애썼겠느냐 지금 그러셔. 그리고 사실은 안 살고 싶고 내가 이 사람하고 끊고 싶고 보다 어쩔 때는 그냥 내가 살기가 싫어. 답답해서. 엄마가 이게 가슴에 화가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풀지도 못하고 지르지도 못하고 이러고만 계셔. 그래서 엄마 마음은 그냥 애들이나 잘 내 그냥 내 먹고 살 거나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그래 말 그대로 그냥 뭐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네 살 것들 그러니까 너희들 살 길만 다 만들어 놓고 간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든지 그냥 지금이라도 어디로든 가고 싶고 떠나고 싶대. 딱 제 마음이에요. 지금 엄마를 보니까 그래. 지금 그래도 내가 엄마라고 부모라고 지금 얘네들이라도 어떻게 좀 잘 돼야지 내가 뭐라도 하지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버티신 거래. 여기까지 버티고 오느라고 엄마가 너무나도 애쓰셨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 솔직히 이 대주님하고 살고 싶어서 산 건 아니래. 네. 정말.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셔?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몇 번 했어요. 근데도 잡고서 안 놓으셔. 그러니까 엄마가 피가 마르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대. 엄마 마음이. 그래서 지금 딱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는데 사실은 아버지랑 같이 계시면은 엄마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엄마가 다 맞추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 하고 싶은 거는 둘째 치고 솔직히 자식한테 가는 것도 눈치 보고 사셨대. 그러니 내가 무슨 재미가 있어. 무당이 할 말은 아니에요 엄마 진짜. 그치만 이러다가는 엄마가 죽겠다. 정말
남들은 어? 뭐 바람을 피는 건 또 뭐 야 요즘은 뭐 대놓고 와 두 집 살림도 살리는데 뭐 그 정도는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낱말이니까 하지 내 마음이면은 그 소리 못해. 맞아요. 근데 지금 엄마를 보니까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너가 나처럼 내 입장에서 살아봐라 너는 그 소리 나올라나 이런다고. 진짜 이 대주님이 없어야 엄마가 살겠다. 제가 그래요. 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져서 당신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엄마가 너무 피말라. 엄마가 살이 쪽쪽 빠져. 정말 먹어도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위로 올라오는 것 같다고. 가슴 속에서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근데 엄마가 어떻게 버티고 살겠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엄마가 살려면은 진짜 나와야지 엄마가 살겠어.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엄마가 나간다 그러면은 그래 너만 나가라 하실 것 같아. 평생 엄마 고생한 거는 생각이 안 드실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은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 사업은 접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게요. 마음이 전혀 없으시네. 사업을 접으실 마음도 없고 엄마를 놔줄 마음도 없고 네. 도대체 뭐가 힘드냐고 그러고 말씀을 하시니 맞아요. 응? 도대체 네가 힘든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아. 응.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딴짓을 했어 정말 아니면은 갔다가 어? 뭐 사고를 쳤어 돈을 갖다가 해프게를 썼어 평생을 그래 본 것도 없으신데 너무나도 걱정인 거는 엄마가 진짜 계속 피가 마를 것 같아서 걱정이고 내 후년이 엄마가 걱정이거든. 내 후년이요? 네. 내 후년이 엄마가 걱정이야. 내 후년에 엄마가 병을 얻을까 봐 걱정이라고.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니까 속이 안 좋아요. 근데 그게 큰 병 될까 봐 걱정이라고. 그래서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가 살려면 엄마가 이 집을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 그래야 엄마가 살거든. 나는 이게 제일 걱정이야. 딱 내후년, 정말 딱 내후년. 그때 엄마가 정말 병원에 들어가 누울까 봐가 너무 걱정이야. 그 안에 무슨 해결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저분 고집에, 저 손씨 대주님 고집에 그거를 해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안 해줘요. 저분은 절대로 안 해줘요. 엄마가 머리를 잘 쓰셔야 될 것 같아. 처음이에요, 진짜. 와서 원 부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 혹시 이거는 그냥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받은 거 있어요? 남편 형네지 아주버님이 많이 아파서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준 거. 대주님 아시는 거죠? 네. 모르시는 걸로는 없죠? 자기가 빌려준 거. 엄마가 모르게 이렇게 엄마 주머니에서 나간 거는 없죠? 없어요.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엄마 잘못하다가는 금전 때문에 뒷목 잡을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관리는 꼭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라도 뭐를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간의 바람이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엄마가. 내 정신으로 버티고 지금 살고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니거든. 너무 힘들어서 움직이시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한테 의지는 하지 마요. 엄마 인덕 없어. 맞아요. 응? 엄마 인덕 진짜 지지리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 약해서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내가 눈 감는 날까지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엄마가 그나마라도 내 명줄 잡고 살아. 엄마가 마음이 한번 다치면은 그게 골병이 깊게 드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네. 그래서 엄마는 마음의 병이 들면은 그게 굉장히 심해져. 골병에 계속 골마서 썩어서 들어가 버린다고. 잘 털고 가는 성격이 못 돼요. 네, 엄마가 내성적이거든. 응. 다 마음속에 쌓아두고 그 안에서 내가 해결을 보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골병이 굉장히 깊어진다고. 화병 무시 못해요 엄마. 그러니까 꼭 그거는 조심을 하셔요. 그리고 그 문제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이 대주님이 그냥은 안 놔주실 것 같아. 진짜 그게 가장 크게 걱정이라 엄마한테 엄마 헤어져. 이 소리도 못하는 게 엄마도 누구보다도 그냥 갈라서고 나 혼자 어떡하니 서고 싶은데 안 놔주니 방법이 없으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나와가지고 계속 호적 같이 쓰기는 더 싫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딱하니 답을 못 내리겠는 게 엄마를 살려면은 엄마가 나와서 움직이셔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를 해주실 것 같지가 않아서 내가 지금 엄마 이때 움직여봐 이때 이렇게 해봐라고는 못하겠어요. 이거는 방법을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몸 부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자손 첫째 딸내 이제 딸 이 여공 자손 이 아이가 지금 드는 삼재가 이번에 뱀띠 삼재가 진짜 무서워요 엄마. 뱀띠 삼재가 진짜 무서운데 정말로 다행인 거는 이 아이가 악삼재를 친 거는 아니야. 네. 정말로 다행인 건 그 대신에 작년부터 이 아이가 의욕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예. 작년부터 작년부터 잘 버티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애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사람도 싫고 다 싫어. 그냥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직장을 옮겨서 다른 데를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움직일 때는 아니거든. 움직일 때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지금 내 눈에 드는 게 없어. 그리고 넘는 것도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일단은 인터뷰들은 다 잡혔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사귀던 친구랑 좀 헤어져서 또 더 힘들어하고 지금 다 끊어지고 있거든. 네. 이 아이가 작년부터 힘든 게 시작이 되면서 내년까지도 걱정이에요. 사실 원래 삼재는 나가는 삼재까지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아이는 그때까지 잘 버티고 갈까가 솔직히 좀 걱정은 돼요. 왜 성격이 내성적?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운세가 없어서. 본인이 실력이 없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운세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는데 이 아이 손을 잡아서 끌고 가주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아이가 문서를 좀 잡을 수 있게끔 좀 엄마가 좀 이 아이를 좀 많이 빌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 근데 지금 엄마가 딱 이 아이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 엄마가 그냥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냥 응원해주고 이것밖에는 지금 없다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 응, 그것밖에는 없어. 왜냐면은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을 엄마라고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운세가 너무 없어. 그래서 너무 걱정인 게 머리가 없는 아이도 아니고 똑똑한 아이고 참 저러고 총명한 아이예요. 아이가 말도 잘하고 근데 지금 따라주는 운세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지쳐서 힘들어지는 것밖에 지금 비춰지는 게 없거든. 지금 일 그만둔 지 얼마나 됐어요? 쉬고 있는지? 두 달? 6월 7월 8월 이번이 6월 8월이나 돼야지 이 아이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인터뷰 보는데 이제 최종 승인 나오는 게 한 8월은 돼야 된다. 8월이 돼야 이 아이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 근데 엄마 나 하나만. 얘 외국에는 못 나가요?
외국에 오래 살았어요. 응? 근데 왜 지금 한국에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왜? 시집 가기 전에 엄마 옆에 좀 있어라. 아, 그래요? 네, 얘는 한국에 있으면 더 답답할 건데. 네. 얘는 나가야 돼, 엄마. 나가고 싶어요. 내보내. 엄마 힘들어도 엄마 좀 힘들어도 내보내. 그런데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이 아이는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맞거든요. 네. 나갈 때 엄마 따라서 그냥 좀 나갔으면 좋겠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도 좀 나갔다 오셨으면 좋겠어. 네, 저도 한번 생각해. 응, 이 아이 진짜 한국에 있기에는 이 아이는 좀 힘들어. 나가서 차라리 해외에서 있으면 이 아이가 좀 더 클 것 같아, 엄마. 어디에 있었어요? 중국에도 있었고, 캐나다에도 있었고요. 움직이려면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아이는. 네, 지금도 홍콩 쪽에서도 연락, 그, 헤드헌터 통해서 연락이 와서 지금 진행하는 일도 있어요. 얘는 보내, 엄마. 얘는 진짜로 보내. 이 아이 한국에다 두지 마요. 보내. 할머니는 지금 계속 그래. 이 아이 한국에다 묶어놓지 말라고. 그게 이 아이가 더 잘 이제 지내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셔. 홍기가 되니까 결혼 못할까 봐. 엄마 걱정하지 마. 결혼해. 그래요? 걱정하지 마. 인물이 못 났어. 능력이 없어. 걱정하지 마요, 엄마. 이제 그게 항상 걱정되고. 아이고. 엄마 걱정하지 마셔. 이 아이 시집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아이는 보내요. 그래야지 엄마가 좀 편할 거야. 아시겠죠? 그것만 이 아이는 보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아이 엄마 국제 결혼은 싫어?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지. 외국에. 얘는 보내서 거기서 살아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사는 게 이 아이한테는 행복이야, 엄마. 굳이 여기다가 두지 마. 그래도 잘 살 거니까. 아시겠지? 길은 열려 있는데 엄마 못 한다고 딸내미를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내놓으면은 나중에 엄마한테 좋을 거야. 진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딸내미는 물 건너 보내요. 이 아이는. 그렇게 해야지 이 아이도 지가 살아. 엄마 얘 지금 답답해 죽어. 맞아요. 응? 얘 지금 진짜 답답해서 머리 진짜 뜯어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엄마는 방법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네. 엄마 옆에서 다 알면서. 근데 이제 제가 자식만 보고 살았으니까 자식들이 제 옆에 있었으면 해서. 그 마음 알지. 왜 몰라. 그러니 오죽했으면 할머니가 이 딸내미 보낼 때 엄마 따라서 가란 소리를 했겠어. 오죽하면은. 근데 그렇게 보고 싶고 하면 엄마 한국으로 부르지 말고 엄마가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도 그렇게라도 엄마도 한숨 돌리면서 머리도 식히면서 살지.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엄마. 응? 비행기 뜨라고 좀 빌까, 내가? 어? 우리 엄마 좀 가가지고 좀 머리도 좀 식히고 힘든 것도 좀 걷고 좀 하라고? 엄마 너무 지금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금. 차라리 엄마랑 같이 자식이랑 나갔으면 좋겠어. 아무도 모르잖아, 엄마 힘든 거. 그러니까 왜 아무도 그걸 모를까요? 저보고 그냥 남편 덕에 잘 사는 여자라고들 하는데. 진짜 남 모르는 소리고 속 모르는 소리지. 뭔 정이 있어, 대주님하고 엄마하고. 아무런 정도 없구만. 너무 속상한 거는 엄마가 자식만 보고 산 것까지는 좋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엄마 인생이 없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야. 오죽했었으면 할머니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 벌어진 일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랑 나와야지만 엄마가 산다 소리를 하시겠어. 세상에 어떤 복당이 신령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겠어. 그치? 근데 정말로 엄마가 살려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 어른들도 얼마나 답답해. 저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진짜 피 말라 죽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같이 살라 그래. 대준님이랑 같이 있으면 엄마가 진짜 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아들은 엄마 요 아이는 지금 아예 다 학교나 이렇게 공부는 끝난 거예요? 얘 왜 공부가 남은 거 같지? 졸업은 미뤄놨어요. 졸업을 미뤘어요? 네, 지 말로 졸업은 미뤘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점은 다 땄는데 취업하고 졸업을 할 거라서 미뤘다고. 왜 그렇게 안 돼요?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이 아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졸업의 문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그래서 야 일단은 졸업부터 하고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취업을 해라 그랬더니 엄마 요새는 다 그냥 학교 졸업을 안 하고 걸어놓고 그래도 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하는 게 더 잘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맞는지까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이 아이는 졸업 문서를 쥐고 취업을 해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얘가 계속 그러니까 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졸업을 아직 안 해서 공부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건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게 보여지는 건지 이 아이는 공부를 더 안 하고 여기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볼 적에는 얘가 졸업을 먼저 하는 게 맞아. 그래야지 취업으로 움직여서 할 수가 있지. 지금 움직이려고 아무리 한다 그래도 얘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얘가 지금 딱 맞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춰지는 게 이 아이도 계속 기회가 미끄러지고 있는데 엄마 진짜 너무 힘들다. 애들이 운세들이 하나같이 다들 왜 이러냐. 문서가 있었는데 왜 문서를 안 잡았어? 얘 올해 졸업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졸업하는 거지. 그쵸? 네. 원래 올 3월에 그쵸? 졸업하는 건데 작년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일본을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지가 학점 신청을 뭘 잘못했는지 이제 교양을 이제 메꾼다고 다시 들었는데 그러면은 3학점에서 6학점이 아니라 메꾸는 거니까 3학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점이 비어서 이번 학기까지 이제 코스모스로 졸업을 하나 보다 했는데 또 너 졸업식이 언제야? 그랬더니 엄마 졸업을 미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자꾸 졸업을 미뤄? 엄마는 네가 빨리 졸업을 해서 니네들이 다 니들 갈 길 가기 그게 엄마의 목표인데 그래야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또 얘기를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본 건 없고 얘가 졸업을 미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돼. 얘는 졸업 문서 먼저 얘는 졸업 문서를 먼저 손에 쥐어야지. 그래야지 이 학교를 정리를 하고서 어디라도 이제 나가는 게 좋아. 아니 다들 엄마 문서가 없는 자식들이 아니에요. 다들 문서에 관들은 다 있어.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 엄마네 집안에 이제 아빠 쪽이 아니라 엄마 집 쪽에 나랏밥 먹으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공무원 말 그대로.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나랏밥을 먹으라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자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아들 자손이 원래는 이 자손도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아이거든. 원래 공무원 쪽으로 해가지고 나랏일을 하라고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아이야. 근데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졸업을 하고 나서 움직여서 가야지 그거는 지금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 자손들은 다들 관은 들고 태어났는데 왜들 그러고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뭐가 부족해서? 둘 다 보면은 둘 다 괜찮아요. 엄마 사주들이 정말로 나쁘고 애들이 어디가 부족하고 이런 자식들이 아니야. 둘 다 똑똑해. 엄마 정말 자식 잘 키웠어. 정말로 엄마의 노력이 정말 보여요.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잘 따라줬고. 네, 애들이 잘 따라줬어요. 항상 엄마가 해주는 거에 아이들이 반박 없이 잘 따라줬고. 그래, 엄마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정말 너무너무 잘 키웠어.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요 아이가 아들 자손이 이 장남 자손이
진짜 문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요 아이도 나갔으면 좋겠어. 물 건너서 요 아이도 해.